달걀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기팅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프린티달기에서 사가지고 온 이 미셀로사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미셀로사 저는 지금 저는 처음 키워요. 처음 키우는데 녀석이 굉장히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고요? 아이고 얘가 잎이 막 후죽후죽 떨어질까봐 한번 그래도 화분을 털어볼까요? 화분이 젖었나? 많이 젖지는 않아. 뭐 잎꽂이가 와우 잎꽂이가 막 나오고 야 많이 컸다. 잎꽂이 크는 속도로 보니까 얘가 성장세가 좋은 애기 같은데요? 흙이 모래흙 모래흙에 요런 흙은 물 빠짐도 좋고 키울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도 농장에서 지금 부러진 거야? 아이고 웃긴다. 왜 이게 그 우리 제가 이제 그 농장 사장님들하고 막 분갈이 할 때 입장 부러질 때 좀 쿨하시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처음에는 야 역시 대인배구나. 사장님들은 이런 것 좀 입 좀 부러지고 목대 좀 부러지고 뭐 이래도 자꾸 군생 좀 분리되고 막 이래도 속상해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나도 아프다. 대신에 표를 그냥 내가 그만큼 내지 않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셔갖고 야 죽을 때까지 나는 입장 떨어지고 자구 분리되고 이러면 목대 부러지고 막 이러면 나는 속이 상하겠구나 했습니다. 아우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하고 막 무슨 얘기 하다가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셔서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반평생도 넘게 사셨는데 지금도 싸우세요? 그랬더니 니도 해봐라.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있죠. 포기가 안 되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죠. 마른 잎들을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 살곰살곰 오 얘가 족심자국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족심자국이 진짜로 떼글떼글하게 하면 왠지 느낌에 약간 그래도 이렇게 손톱이 약간 그래도 있는 편이기는 한데 얘 진짜 누구 닮았지? 잘 묵혀놓으면 아루페주나 그런 애기들 뮬란 뭐 이런 애기들 조금 닮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마른 잎을 제거를 합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먼노 대품 분갈이 하셨고 지금은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오팔리나를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작은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엄마도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작은 어머 여기도 입꼬지 여기도 입꼬지 이렇게 이 뿌리 좋다. 근데 화분에서 털고 났더니 사이즈가 또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네. 이거 화분 어떡하지? 지금 화분 심으려고 다 지금 갖고 왔는데 야 이 화분이 크겠다. 어떡하냐? 항상 이래요. 딱 털고 나면 화분이 항상 더 커. 화분이 좀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제 화분을 데워 보겠습니다. 요 해밀분은 우리 이제 프리티다육 사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해밀분인데 저는 여기가 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무거워지면 아 근데 얘는 지금 오버사이즈거든요. 근데 안 돼. 저는 이제는 얘가 지금도 짱짱해요. 지금도 짱짱해갖고 오버사이즈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 해밀분에다가 사실은 제가 요것도 후보였어요. 얘도. 아, 근데 이 화분은 훨씬 커. 이거 예은분. 얘는 이 화분은 너무 크고 얘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사이즈를 한번 좀 볼까요? 색감. 아이고야. 상자에다가 또 다 넣어놔가지고
색상이 노란색도 대보고 핑크색 해봐야지. 핑크색. 아, 이 색상도 남색 괜찮을 것 같아. 이 색감. 요거. 지금은 색이 안 나서 약간 조금 화려한 색감의 화분도 괜찮거든요. 노란색. 아, 얘가 이쁘다. 당첨. 당첨. 요거. 아니, 근데 요 색감도 한번 해볼까? 요 색감은 대보지도 않았네. 요 색감은. 어, 얘도 이쁘다. 어, 얘 이쁘네. 요 화분에다가. 저는 요 화분이 더 좋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자자자. 자꾸 입으로 분갈이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깔망은 어디 갔느냐? 자, 깔망 가위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막 주변에다가 막 계속 이거 괜찮다고 막 말하고 싶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배수층은 폴라이트.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요 다육이. 뭐 이 다육이 이름도 정확하게 나 지금 못 외우고 있는 거야? 다시 와. 일로 와. 아, 미셀로사 어떡하면 좋아. 못 외우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어디가 앞이야? 여기가 앞일까? 뭐 아무튼 여기가 앞이라는 게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뿌리를 제가 뿌리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사장님이, 아, 사장님의 그 약간 그 억양 그 있잖아요. 이 프리지다우 사장님의 사투리 억양? 너 지금 못 오냐? 그 느낌. 가끔가다 제 영상 보시고 저한테, 야, 내가 댓글 달라다 말았다. 사장님은 그러시고. 댓글을 달라다 말았다면서. 아, 그것을 뿌리를 다 잘라야지. 뿌리를 왜 안 잘라냐? 하시면서 결국에는 저랑 영상 찍는 데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뿌리를 다 잘라서 놓고 다시 뿌리 안 내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언니 그럼 전화를 했어야지. 전화 하면 못 오냐? 다 끝났는데. 그렇네요. 전화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촬영 다 끝났는데. 와, 탕탕탕탕탕. 아유, 얘는 점핑장이네. 안 되네. 탕탕이가. 에이, 진짜. 얘도, 아니, 왜 이렇게 이파리가 자꾸 떨어져. 무섭게. 자. 또 뒤로 밀려갔네. 아까 다른 거 분생 분갈이 할 때도 딱 뒤로 밀려간 느낌이 딱 들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옮겨. 자,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막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좀 밀자. 이렇게 안 밀려요. 미는 할리우드 액션만 한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돼요. 마른 잎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숟가락 갖고 떠먹입니다. 그냥 대충 흙을 먹이고 탕탕 쏙쏙으로 해갖고 자리를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탕탕이가 안 돼요. 여기서 탕탕탕. 저는 탕탕이를 하니까 흙들이 막 다 다시 뱉어져. 푹푹 이렇게 튀튀. 다시 흙들을 뱉어내는 자기들. 흙이 저는 좀 가벼워요. 저는 가벼운 흙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저하고도 흙 배합이 서로 다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흙에다가 제가 조금 더, 저는 더 가볍게 저는 더 만들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또 배합을 또 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너무 웃기죠. 아니, 같이 하는데 이게. 그리고 엄마 배양토는 철저하게 엄마가 관리를 하시고요. 제 배양토는 제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어차피 섞어 놓으면 그게 그건데도 서로가 좀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배양포도 서로 다르고. 물은 이제 엄마가 한꺼번에 같이 줘요. 물은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한 다육이를 특정 테이블에다 다 옮겨 놓거든요. 그럼 엄마가 일정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걔네들 물을 다 주고 이제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화분에 따라서 자리 그러니까 다육이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나중에 가죠. 마사를 엄청 많이 먹였죠? 얘가 목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좀 마사를 좀 먹였습니다. 이게 막 또 이제 목대 이제 가라앉으라고 누르면 목대가 부러지겠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미셀로사 이름 외우자. 좀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육이 이름 좀 한번 척 보면 척 외워지면 얼마나 좋아. 아는 것도 잊어버려. 그래갖고 막 버벅대요. 안 나와서 머릿속에서 입에서 뱅뱅 돌면서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앞이었는데 살짝 뒤로 밀렸어요. 전체적으로는 그 균형은 맞네요. 자, 제가 앉아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아 요거 색동석 마감했었어도 예뻤겠다. 여기 색동석이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 색동석 마감했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다. 후회된다. 자 이렇게 미셀로사 분갈이 마쳤어요. 사실 제가 뿌리를 거의 안 잘랐거든요. 얘는 그냥 그 분갈이 하고 나서 물 바로 줘도 되는데 얘가 지금 너무 잎이 너무 짱짱해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잎꽂이 애기들은 제가 또 밭에다가 또 키울 거예요. 잎꽂이 애기들은 미셀로사 애기들도 키워갖고 나중에 근데 이름표가 없으면 모시기가 모시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또 못 찾아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미셀로사 분갈이 했고요. 이제 이거 정리 좀 할게요. 해볼 시간 브리티드에게서 품어가지고 온 이 미셀로사 군생 분갈이 마쳤습니다. 예쁘게 이래서 키워가지고 정말 떼굴떼굴하게 물 들면 여러분들께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거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죠. 요 녀석 진짜 어떻게 물이 들지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입장 뒷모습 너무 귀엽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